꿀. 꽃 끝났어. 꽃 영업 종료. 꽃 안 만들어. 꽃 파업. 날 따라 해봐요. 따라미스쿨. 퉁퉁. 안녕 친구들. 오늘은 벌써 5월이야. 5월.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진짜 휴무도 많고 빨간 날도 많아서 너무 기대되는데? 하지만 벗! 그만큼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해야겠지? 그런데 어떡하지? 헐! 보니까 이걸로 이렇게 생긴 예쁜 편지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아니 뭐가 많긴 한데 여기저기 내가 또 가정의 달 고마운 사람에게 줄 편지지가 필요했으니까 한번 만들어볼게. 따라미! 자,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아까 완성품을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똥똥똥 이렇게 해놓더라고. 좋았어. 이쁘게 한번 꾸며보자고. 나 왜 맨날 이런 거 할 때마다 손톱이 없는 거야? 네일아트라도 해야 되나? 진짜로? 이런 세심한 거 할 때마다 되게 셀프로 고통받는 느낌인데? 자, 이거 잘 붙여야 돼. 알지? 좋아. 방금은 아주 손톱이 있는 사람처럼 잘 벗겨졌어. 아, 근데 벌써 5월이고 가정의 달이고 너네들은 선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누군가는 편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뭘 해드려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그치만 선물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잘 해드리고 응? 신경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엄마는 현금이 제일 좋다고 하긴 했어. 현금이 제일 좋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정성 어린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에도 쓰는데 이게 스승의 날에도 카네이션을 주잖아 우리가. 스승의 날에도 이게 해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봤어요 하면서 드려도 좋을 것 같아 나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약간 그 남자 선생님이고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뭐 선생님 같을 땐 선생님 같았지만 내 친구들이랑 나한테 되게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선생님이 있어. 우리들한테 얘들아 축구하러 가자,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같이 급식실에서 밥도 먹고 축구도 차러 가고 그랬던 선생님이 있는데 되게 졸업하고 나서나 스승의 날 때 되게 잘 챙겨드렸었는데 또 이게 시간이 또 야속한 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안 찾아뵙게 됐네. 친구들은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오래오래 잘 옆에서 챙겨드려도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우선 한 개 완성.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날도 있잖아. 어린이날 때 받았던 선물 중에 뭐 되게 기억에 남는 거 있어 너희들은?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받았던 아빠가 선물을 사주셨었는데 지구본을 받았었어.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 지구본이 나는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인지 모르겠어. 나에게 첫이라는 건 되게 뭔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 진짜 올해 달은 어렸을 때 추억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아. 친구들도 선물도 받지만 선물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네. 이렇게 계속 쭉쭉쭉 붙여줘. 많이 붙이면 많이 붙일수록 이쁘겠지? 다다익선? 다다익선이란 말 알지? 그리고 나는 좀 말솜씨가 없단 말이야. 약간 애교가 없는 편인데 누구한테든 이런 만드는 정성이 있다면은 편지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겉이라도 꾸며보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 아주 꿀팁이야 꿀팁. 꽃은 이제 내가 볼 때 완성이 됐어. 자, 다 저희가 꽃 끝났어. 꽃 영업 종료. 꽃 안 만들어. 꽃 파업. 자, 그리고 이 줄기. 줄기도 뒤에 이렇게 떼줘가지고 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이 좋구만. 이거는 살짝 감성 파괴적인 말이긴 한데 나는 꽃은 이쁜 쓰레기라 생각했어. 왜냐면은 꽃은 받을 땐 너무 좋아. 너무 이뻐. 향기도 좋아. 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시들고 관리해줘야 되고 관리를 못하면은 또 버리게 되고 그런 게 너무 아깝더라고. 뭔가 며칠도 못 가고 그런 꽃을 사줄 바에는 이런 평생 가는 꽃을 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부모님이 혹시 몰라? 용돈 두둑하게 주실 수도. 마지막 이 비즈를 한번 붙여주자. 아끼지 말고 아끼면 똥돼. 일자로 쫙. 아, 근데 얘네는 좀 괜찮은데 이 중간에 있는 제일 메인 카네이션이 조금 덕지덕지 붙긴 했네. 자, 이렇게 뒤집으면은 편지를 쓸 수 있는. 자, 여기서 친구들한테 알려줄 게 있어. 투가 뭐냐? 누구에게? 에게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줄 거냐? 선생님, 뭐 땡땡땡 선생님, 부모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고. 프롬 누가 썼냐? 내가 썼다. 환희. 여기 환희나 친구들 이름을 쓰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짧게 몇 줄이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만 써도 감동이 넘치는. 굳이 막 20줄, 30줄 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딱 일로 와. 마지막 일로 와. 여기 이거 입구 잘 확인하고 여기에 이걸 딱 올려. 그 다음에 이 스티커 있지? 이 스티커를 여기 뭐라 써져 있냐? Thank you for your love. 너의 사랑에게 주세요. 너의 사랑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닌가? 자,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쇼핑백처럼 붙이는 거야. 뒤집어서 여기도 똑같이 올려. 이렇게 맞춰야 돼. 알지? 쫙 붙여.
줘줘. 여기를 이렇게 딱 벌려서 편지 넣어주면은 그냥 포장도 아주 완벽해. 완벽해. 포장할 필요도 없어. 마지막 밀봉까지 싹. 리본 딱 묶는 거 알지 친구들? 돌려서 리본. 자, 이렇게 만들면은 완성이야. 완성. 꿀템이잖아 이거. 뭐 선물도 되고 편지도 되는 아주 마법인데 이거, 이 정도면? 그리고 돈 조금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 집중해! 자 친구들, 오늘 나랑 입체 꽃다발 카드 만들기 편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편지도 되고 이렇게 선물도 될 수 있는, 이렇게 들고 댕길 수도 있는 아주 편리한 선물 만들어보는 거 어때? 자,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선물해보면 어떨까? 다음에는 더 재밌는 거 갖고 올게. 안녕!